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위기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인데요.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올해도 지역경제의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증공급 1조 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가열차게 순항 중에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현석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 상상도 못할 정도였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2020년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보증공급을 크게 확대를 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소상공인이 금융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년에 진행했던 지원 사업들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것부터 좀 이사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네. 소상공인을 매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언제 보급될지 모르기에 경제적 지원이라도 서둘러야 추진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35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세웠어요. 예, 예. 하지만 불과 5일 만에 자금 신청이 종료되었어요. 이렇게 빨리 자금이 소진된 건 재단 설립 이래 처음이었고 과거 수준 정책으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인천시와 금융회사 등을 만나 정책 자금을 확대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워 긴급히 3,500억 원의 규모의 긴급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어요. 예, 예. 정부 자금, 금융회사 특별 보증도 긴급히 편성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자금 규모를 1조 5천억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지원하기엔 조직과 인력의 한계가 있고 향후 경기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에 지원 시기를 단계적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예. 특히 정책 자금 지원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시 2차 보존 예산도 반영하고 은행과는 금리 상한 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연 1%도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 사실상 소상공인 1년간 체감하는 금융비용은 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급증했고요.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신속 지원팀 139명을 임시 조직하여 자금 지원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예. 또한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 배려에 재단을 오지 않고도 기간을 연장하는 무방문 연장 추진과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는 것도 유예하는 상환 유예 정책을 추진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작년 2월 7일에 그 인천 신용보증재단이 이제 전국에서 가장 빨리 그 소상공인 금융 지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 19 특례 보증을 7차까지 추가 공급을 하고 또 정부 정책 자금 또 금융회사 특별 보증의 그 양적 확대 계획을 동시에 추진을 하면서 소상공인의 자금난 회복을 위해서 발빠르게 선제 대응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성과를 달성을 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아, 네. 우리 재단에서는 지난 2월 7일 전국 최초로 350억 원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시작해서 총 7회에 걸쳐 인천시 정책자금 지원을 완료하고 정부 정책자금, 금융회사 협약자금까지 계획된 모든 자금을 지원했고요. 그 결과 작년 한 해 62,774건에 1조 6,178억 원의 보증 공급을 지원해 현재 보증잔의 2조 2천억 원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보증 상품을 수립하여 2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자금도 14억 원을 지원하여 전국 재단 중 최고 실적을 올렸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원도 확대하여 1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 코로나 위기 속 금융위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부실 채권 발생은 역대 최저치가 되었어요. 예. 경기가 어려울수록 부실 채권은 증가하지만 이번에 보증 확대 정책과 더불어서 상환 유예 정책 등을 조기에 시행해 유동성이 확대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원활한 자금 지원이 코로나는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소상공인이 버티고 사업할 수 있었던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성과가 물론 뭐 잘 나온 만큼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아, 또 뭐 각종 문제들이 또 뒤따랐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리스크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보증 성과 이면에는 보증 운용 배수의 급격한 증가와 보증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양적 확대 정책으로 단기 유동성 문제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보증 심사를 대폭 완화하여 부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구조입니다. 상환 유예 정책도 당장의 부실은 예방했지만 지금처럼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네. 보증은 영리 사업이 아니기에 적정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만 리스크의 증가는 기본 재산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보증이 제한되는 상황을 초래하기에 보증 운용 배수는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예예. 현재 재단의 보증 운용 배수는 8.5배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보증 공급 속도를 보면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저 이사장님. 예. 보증 운용 배수라는 게 재단의 기본 그 재산으로 보증할 수 있는 규모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15배로 되어 있어요. 전제 법에는. 예. 적정 운용 배수가 10배를 넘어가면 보증을 확대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보증을 확대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보증을 선변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우리 재단뿐만 아니고 전국 재단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인 보증 공급과 안정적 보증을 위해 그동안 출연금 확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 결과 작년 한 해 629억 원이 출연금을 확충할 수 있었고요. 법정 출연율도 0.02에서 0.04로 2배 상향하여 전보다 출연금 확충에 안정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보증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사장님. 네. 그 2016년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신 후에 출연금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지금껏 재단을 이끌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의 중반에 도달한 지금 남은 임기를 어떻게 채워나가실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단기 목표는 여전히 출연금 확충과 소상공인 코로나 자금 지원입니다. 재단이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출연금 확충을 통한 기본 재산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자금 지원도 경기 변동에 따라 속도와 양을 조절하고 재단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면 정부, 인천시와 협력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예, 예. 이사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속 발전 가능한 재단을 만드는 것과 재단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소외되었어요. 예, 예.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까지 전방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재단이 금융지원 역할뿐만 아니라 종합지원 역할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유관기관을 이론화하고 정책을 집중하면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단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가치를 높이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재단이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금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초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소상공인이 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